네. 조문 이정록. 먼산 바라보는 일 많다. 이걸 안 넘겼어요. 이때여 아버지와 할머니를 선산에 모신 뒤 잔대와 더덕이 좋다. 도라지와 칡이 좋다. 문원에 비친 산 그림자가 좋다. 먼저 땅속을 들여다본 것들이 좋다. 네, 이거는 했었나? 하도 많이 해서 헷갈려. 이거요? 이거 안 했어요. 이정록 씨는 이제 네.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충남 홍성 출신이에요. 충청도 출신이고 시골 했나? 출신이래. 충남에 홍성이 있고 강원도에도 홍성이 있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대전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에 각각 이렇게 시로 당선되셨어요? 당선돼.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네, 요즘에도 신춘문예 해요? 이렇게 하죠.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다 합니까? 해요. 아. 대전일보,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에서 하고 또뭐또 메이저 쪽으로 가가지고 또 신문들이 93년도에 몇 하는구나. 년 있다가 또한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면 대전일보만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욕심이 계시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동아일보도 하셨네요. 네. 하시고, 이 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라는 시에서 제가 네. 시집을 오늘 가져왔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이 시집에서 이제 제가 잊어버린 출처를 시기도 한 거거든요. 하시네요. 예. 창비에서 제가 네. 이거를 예전에 어디 갔다가 막 책을 좀 싸게 판다는 곳에 창비 이걸 샀어요. 거기 이렇게 진열돼 아, 있길래.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래가지고 거. 하나 샀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이정록 시인을 알게 됐죠. 주로 이제 알게 되는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의자라는 시가 아니라, 의자라는 시를 통해서 처음에 알게 되었고, 이정록 시인이. 우리 한번 했을 거예요. 뭐든 허리가 아프니까 다 의자로 보여야. 네, 이렇게 하는 맞아요. 예. 충청도 엄마 말을 이렇게, 엄마 말을 받아 적은 어떤 그 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시를 좀 알고 싶어서, 그 이정록 시인이 있어서 창비에서 나온 거를 사가지고, 그 시를, 발췌를 해가지고 몇번 강의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문이라는 시인데 여러 시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분 지금은 동화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최근에 동화. 또 아이들의 아이들을 관심이 위한 많아가지고 동화. 동화 동시인가 뭐 약간 동화 이런 것도 쓰시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시인들이 이제 시를 많이 쓰다 보면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차가 많이 안 나시네요. 네, 그렇고, 제가 이분의 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조문이라는 시는 되게, 우리가 요즘 전 조문을 계속 많이 갔다 왔는데, 요즘에 많이 요즘에 돌아가셔가지고, 예, 많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문이 이제, 코로나 때도 많이 간 거, 많이는 안 가더라도, 코로나 때도 막 거리두기 있을 때도 간것 지금 많이 같아요. 좀 막, 못 가게 하는 경우 빼고는, 우리 작은 아버님도 넷째 작은 아버님도 돌아가셔가지고 간적 있고 코로나 때도 여러 가지 자문도 갔는데 이 조문이라는 게 이것을 이제 이 조문에 대한 비유를 이분은 이제 충남 홍성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막 내려와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쓴 글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시 쓰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정록 시인이 그 다음 주에 한번 나올 거예요. 아마. 먼산 바라보는 일 많다. 그러니까 그 지대가 자기가 사는 곳이 이런다는 얘기죠. 이때요. 계속해서 아버지와 할머니를 선산에 모신 뒤 이제 모신 거죠. 이제 선산에 모셨는데 전대와 더덕이 좋다. 도라지와 칡이 좋다. 문원에 비친 산 그림자가 좋다. 근데 잔대죠. 전대가 아니라 잔대를 이 잔대는 우리 무슨 한의학에서 한방에서 사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삼 모래에서 나는 삼같이 삼이라고 이제 약재로 이렇게 쓰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쓰는 것들 이 더덕 잔대와 같이 더덕이랑 도라지랑 칡이 다그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뿌리에서 나는 그거 상상하면 잔대 더 비슷하게 도라지도 뿌리를 먹잖아요 거의 대부분. 뿌리가 약이 되고 그리고 문원에 비친 산 그림자가 좋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먼저 땅속을 들여다본 것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속을 들여다보는 것들이 이제 할머니와 아버지 할머니의 무덤이 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잔대와 그다음에 더덕이 더덕과 도라지와 서해나 칡이 있는지 있고. 조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조문이 뭐냐면 땅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뿌리로. 그걸 조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얘네들이 먼저 먼저 조문을 그 뿌리로 하네요.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뿌리로. 예. 그래서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세 번째 문혼에 비친 산 그림자가 좋다. 요것도 이제 이건 또 어떤 의미냐? 문혼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눈밭이 있으면 산에도 있으면 이렇게 이제 물을 대려고 이게 이렇게 파가지고 네, 그 물을 받아놓은 데서 비가 오면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물 물을 있는 웅덩이 받아놓은 데가 같이, 있죠. 웅덩이 예. 비슷하게 받아놓은 데가 있죠. 이제 거기에 이제 비쳤다는 거죠? 농사 지을 때 예, 이제 산이? 네네. 농사 지을 때 이제 이렇게 그 근처에 그게 있는지 네네. 이 선산 근처에 그게 있나 봐요.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있는 곳에 그 문혼에 비친 산 그림자가 좋다. 산 그림자가 딱 지면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조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문혼에 있는 비친 산 그림자가 좋다는 건 더더기 좋은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네. 무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산 그림자가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조문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여기 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나중에 그런 조문을 땅속을 들여다본 것들이 좋다. 그러니까 이 조문의 의미는 슬픔과 이미 처음에 슬픔을 느끼는 어떤 그 조문이 아니라 계속 아버님 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는 논 근처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자연을 이렇게 보니까 잔대 더덕 이런 걸 보니까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그 식물들 그리고 잘산 그림자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그들이 조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에다가 사람을 묻었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물론 그 언덕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사람을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 산을 바라보는 일은 나의 뿌리 있잖아요. 나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사실 나의 뿌리잖아요. 아버지와 할머니는 나의 뿌리이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한 어떤 근본적인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먼 산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든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가지 않았더라도 먼 산을 바라보는 일이 많은 것은 나의 아버지나 나의 할머니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신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정말 시인이 굉장히 그 위에 이제 제목은 조문으로 달았지만 이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일 삶에 있어서 내가 그 글을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그냥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인간이 사실은 보면은 흙 속에 묻힌 다음에는 그냥 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흙으로 돌아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존재, 산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과 함께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들여다보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문이나 다름없죠. 땅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사실 흙이나 먼지가 되고 항상 땅에 묻히기 때문에 그 땅을 생각하고 땅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정도 시인이 보고 쓰신 거겠죠. 네. 하여튼 참먼 산, 비친 산, 산과 땅 속. 이런 것들이 되게 오늘은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충남에 사시는 분들이 시인 중에 많으십니까? 모르죠. 아, 모르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우리 조문 이정록 시인의 시 우리 정준호 조문님 시인님께서 이제
네. 그 잔대술도 나오고 난리 났네요, 보니까. 아, 잔대가 약초인가요? 아, 잔대가 선생님보다 좋다고요? 잔대가 아, 좋은 거나 그렇구나. 봐요, 보니까. 저도 아, 약초라니 잘 몰라가지고. 놀랐다고. 네. 작은 공방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오늘 시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 그세 번째 현대 시인, 현대를 대표하는 시인, 이정록 시인의 시를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봤고요. 그 전에 의자라는 시 저희가 한번 봤어요. 그시 너무 아, 좋았었거든요. 아, 그시 할 거예요. 또 합니까? 예. 아, 그래서 예, 이정록 시인의 시들을 다섯 대표신, 번, 대표신데, 그. 네, 다섯 번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고 저희가 그 번역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이정록, 먼 산, 바라보는 일 많다. 이때여 아버지와 할머니를 선산에 모신 뒤, 잔대와 더덕이 좋다. 도라지와 칡이 좋다. 문헌에 비친 산 그림자가 좋다. 먼저 땅속을 들여다본 것들이 좋다. 좋네요. 좋아요. 좋네요. 아, 좋아요. 예, 조문 참 어려운 그 문구인데, 이렇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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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를 계속 쓰셨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를 다 읽고 나니까 좋다가 머릿속에 확 와닿았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